같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종류의 보험을 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들고 있는 보험이 또 실손보험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실비의 경우에는요. 올해 또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이나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입원비 보험이요. 이렇게 변해가는 실비에 대한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 입원비 보험을 우리가 왜 가입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프게 되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런데 수술비 또한 부담이 되죠. 잠시 후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수술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가입이 필요한 수술비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우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와 소통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고 저희와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후회가 될 때,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중에서도 있을 때 꼭 가입이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입원비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맹충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보험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 나한테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요. 가성비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꼭 따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비 보험. 자, 오늘은 입원비 보험입니다. 입원비 보험 가성비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증권에는 입원비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가성비 보험 만약에 내가 입원비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보다는요. 만약에 입원비 보험이 없어진다라면 그때도 내가 과연 입원비 보험이 없어도 됐을까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예술이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방송에서도 이런 예술에 관련된 부분,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의 두 분의 이야기를 봤더니요. 역시 이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무대가 취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간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화된다라면요. 뮤지컬이 지금은 간간이 공연을 하고 있지만은 점점점 무대에 설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무엇인가는 없어지고 무엇인가는 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없어지는 것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호텔, 여행, 음식점 이런 기타 등등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심지어 근데 배달이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호황을 노리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직업은 어떨까요? 이분들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이 되면서 점점점 직업 중에서도 경비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엔지니어 생소했던 직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필요 없었던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기 간병비 어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소하신가요? 장기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기준이요.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 해야 되냐면요. 30일 동안 입원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지급되는 보험이 장기 간병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30일 동안 입원 가능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장기 간병비라는 보험은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가요? 지금도 있죠.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가성비는 어떠세요? 굉장히 비싸진 보험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입하고 싶어도 한도가 줄어든 보험이기도 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나중에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항목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상해 의료비가 있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상해 의료비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장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일반상해 의료비를 가입할 수 없어요. 왜 보장이 좋냐면요. 우리가 입원과 통원을 둘로 나눠서 구분할 텐데요. 일반상해 의료비는요. 입원이든 통원이든 모두 다 하루에 다 써도 됩니다. 한도껏. 그리고 공제 금액이 없어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고 나면요. 본인은 실손 의료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상해 의료비는 50%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에도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없앴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보험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입원비,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것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보험료가 올라가고 가입 한도가 줄었다라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나쁘다라는 이야기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았던 보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손 의료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가입한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실손 의료비일 겁니다. 근데 실손 의료비 표준화되면서 계속 개정되고 있죠. 7월 달에 다시 4세대 실손 의료비로 개정할 텐데요.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개정 내용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좋아졌다 나빠졌다보다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표준화 실손으로 보면요. 15년 재가입입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다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는 거죠. 그런데 개정이 되면요. 5년마다 재가입해야 됩니다. 자, 3분의 1로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재가입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표준화 실손이 과거에는 급여는 10%, 현재 존재하는 것은 비급여는 20%의 본인 부담금인데요. 개정이 되면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본인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18만 원이면 본인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1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28만 원을 1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5년마다 재가입해야 돼요. 5년마다 우리가 갱신형이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실손 의료비는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이렇게 해요. 보험료가 할인을 해줍니다.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보장이 축소가 됐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료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손 의료비.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 의료비가 나를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손 의료비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가 병원에 갔던 내용으로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요. 본인 부담금이 97만 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자, 환자 부담금이 97만 원인데 이 중에서 급여에 해당되는 게 5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580만 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지급돼야 되는 것이 43만 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표준화 실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 또한 할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할증되는 폭이 많다는 것은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영수증에 보면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전액 본인 부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전액 본인 부담 말 그대로요. 공단에서도 책임져주지 않고요. 보험회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환자가 무조건 전부 다 100% 내야 되는 돈이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환자도 그다음에 보호자도 모두 다 병원에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 모두 다 검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저희는 중간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그다음에 보호자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저희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비는 8만 원 정도 필요했었고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24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상급병실 차액이나 이런 것들은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니까 계산하지 않고요. 물론 해당이 됐겠지만은요. 이외에 간단한 거 보시면 보호자 식대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보호자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에 6천 원씩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천 원씩 세 끼를 먹죠. 그리고 입원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8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지불해 주지 않죠. 실손에서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 부담금이 14만 4천 원입니다. 만약에요.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떨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있거나 부모가 있을 수 없었다면 간병인을 썼을 텐데요. 간병인 비용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공동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6만 원 정도일 거고요. 만약에 1인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1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약 50만 원 내지 아니면 100만 원 정도? 아니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도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근데 실손 의료비에서 청구했을 때 본인 부담금, 비급여 치료, 상급비용, 치료대비 이런 것들을 또 다 포함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본인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도 실손 의료비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손 의료비 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은 실손 의료비가 있어도 걱정해야 될 것은 많다는 겁니다. 자, 실손 의료비 그러면 없다 생각하고요. 나는 병원에 안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병원에 안 가는 비용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안 가는 방법은 건강한 거 한 가지고요. 아파도 집에서 그냥 아픈 방법밖에 없겠죠. 뭐 모 방송에서는 뭐 산에 가서 내 건강을 챙기는 방송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프면 아마 병원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은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봤더니요. 통계상으로 보면요. 현재 기준과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 병원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 시대에 살면서 병원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날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의료 기술이 발전되면서 의료 습관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향후에 병원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망이죠. 그러면 늘어나는 병원비, 그러면 늘어나는 본인 부담금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충당하실 방법 지금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자, 그중에 하나로 저는 대안으로는요, 바로 입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원비가 1만 원, 2만 원 갖고 대안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크다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30세에서 8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갱신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5년 갱신이고, 15년 갱신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간편 심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표준체 건강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 온 기록이나 수술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간편 325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가입 조건에서는 편하다는 거죠. 자, 가성비를 우리가 따질 텐데요. 가성비에서는요, 입원비 10일, 입원비 30일 이게 중요한데요. 열흘 동안만 아니면 30일 동안 보장받기 때문에 120일이나 180일 동안 보장받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집중 기간 동안에 내가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입원은 일반 입원비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만 원을 하루에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는 별도로 20만 원을 보장을 받아서 최고 하루에 4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8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도 가능한 3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7만 원 합해보니까 20만 원이었고요. 20만 원을 8일 입원했었죠. 그래서 16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8일 동안 입원했는데 160만 원. 자, 최고 한도가 30일이었죠. 그러면 난 30일 동안 입원하니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현재처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30일만 입원해도 600만 원입니다. 중환자실 기준 아니고요. 일반 병실 기준으로 봤을 때 30일 모두 입원하시면 600만 원입니다. 자,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을 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입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10일과 30일 두 가지로 봤을 때요. 아무래도 10일이 30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저 보험료 기준은 2만 원이니까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전까지는 2만 원 기준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만약에 50대부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 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70대 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더 부담이 된다면 10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준일 자체를 구자수를 낮추면은 입원비 일당을 20만 원보다 작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병원비가 무섭다가 아니고요. 내가 병원비에서 써야 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지출하는 비용들,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요 점점점 무서운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하는 입원비, 지금 가성비가 좋은 입원비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필수라고 하는 실비면 다 된다라는 말을 보통 하시는 이 실비가 곧 바뀐대요. 다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게 실비를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실비를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께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내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험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게 입원한 첫날부터 매일 20만 원씩을 꼬박꼬박 드리는 입원비 보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작게 수술을 하시거나 사고가 나서 만약에 뭐 집 근처에 대학병원에 찾아가셔서 5일만 입원해도 100만 원이라는 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소개해드린 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5일을 입원을 했을 때 100만 원을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로 입원을 해도 입원비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좀 솔깃한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988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게 입원을 했을 때 뭐 며칠을 입원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고로 또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또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든요. 자, 입원비 보험이 저렴한데 또 입원해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답변의 이제 결론부터 드리자면요. 일단은 받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10일, 30일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다른 사고, 그러니까 사고는 상해나 아니면 질병 어떤 것이든 해당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일한 그런 사고이다 하더라도요. 연속해서 180일이 지나면요. 그 이후에 다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도 연속해서 입원했을 때는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고일 때는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네요. 상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입원만 하시면 180일 한도가 생기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또 그때 180일 한도로 여러분들이 입원비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가시고요. 오늘은 맹충원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뭐 실비만 있으면 충분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험 생각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수술을 하거나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야 입원비 보험이나 여러 보험들 좀 잘 챙겨 놓을 걸이라고 후회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입원비 보험을 비롯해서 내게 큰 도움이 되는 보험들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오래 살수록 꼭 필요한 수술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쵸. 지금은 그래도 뭐 젊다지만은 제가 오래 살게 됐는데 돈을 못 벌고 아프기만 하다면 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거는 이제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쯤은 꼭 할 것 같은 수술비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수술비는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이런 수술비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네. 제가 사실 그 진단비에 비해서 수술비 요즘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도 좋다고 했는데 요즘 더 좋아졌나 봐요. 사실 우리가 의료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이 발전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험 또한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몇 살까지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저는 제가 왠지 오래 살것 같기는 한데, 네. 아픈 상태로 오래 살기는 조금 싫고, 그쵸. 글쎄요, 그래도 한 80세든 넘어서 살것 같고, 90세는 생각해봐도 좀 저는 근데 두렵네요. 그 정도는 살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보통 예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면 이제 환갑을 잔치를 했잖아요. 예. 아, 60까지 잘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뭐 환갑 잔치 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못본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네, 되시는 한 분들이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소개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너무 재밌어서 뒤에서 살짝 그 어떤 말씀들을 예. 하나 궁금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예. 얘기하셨냐면, 저는요, 아직 치아가 멀쩡하고,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 인공관절도 하나도 없어요. 제 다리로 걸어 다녀요. 이런 말을 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함으로 어필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건강함을 예. 어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할 맞아요. 때 인공관절이 아닌 내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들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사실 살면서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 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뀌지 않고 이거를 뭐 새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아가 그렇죠. 정답일까요? 치아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눈하고 이런 관절, 아,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 삽입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예. 눈이나 관절 같은 경우는 새 곳으로 교체가 힘들잖아요. 그냥 그러네요. AS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아나운서님은 예를 들어서 관절하고 눈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그 허리 디스크는 관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관절에 포함이 안 그러면은 되고. 저는 눈이 좀 걱정돼요. 저 렌즈 껴가지고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의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저 누워가지고 그렇죠. 스마트폰을 계속 저도 계속 보고 봅니다.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제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면 네. 깜빡임이 덜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이 안 좋아지고, 사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많이 반복되면서 쓰죠. 하지만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게 대부분 지팡이를 짚는다던가, 아니면 허리 굽으신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예. 분들은 다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요, 항상 무릎을 치시면서 아이고 무릎 아파, 비만 오면 쑤신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백내장, 저희 주변에 최근에 이제 백내장 수술한 분이 있으신데, 예. 정말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거의 달라졌대요. 개안을 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의료 환경이 이런 무릎이나 또 눈과 관련돼서 이런 좋은 수술법이 있으면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있으실 건가요? 아니죠. AS 수술하겠죠. 받아야죠. 당연히 AS 받아야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지금 60세 분들 보시면, 내가 얼만큼 살겠다, 이런 질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23년.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8년을 더살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요즘은 60세면 제2의 이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살 동안 이렇게 잘 보이고 잘 걸으려면 분명히 AS는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이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여기 자막 나가죠? 무릎 있고, 눈 있고, 또 머리 있고,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할까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 수술 많이 할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죠. 관절 무조건 할것 같고, 일단 막 여기저기 맞습니다. 쑤신다고 하실 것 같고, 네네.
나이 드신 분들 그 백내장 수술 엄청 많이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예.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그만큼 수술하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윽하고 아파서 갔더니 혈관이 좁아졌다. 아, 예. 네,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뇌가 막혔다. 이런 수술은 주위에서 아마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수술 이외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무릎이나 뭐 눈 같은 수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뭐 할머니나 주변의 어르신 분들을 봐도 아 내가 저 나이 되면은 한 번쯤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술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령별로 수술비가 다릅니다. 40대 분들, 예. 50대 분들, 60대 분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백내장이 제일 많네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 수술은 치액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치액 항문 관련된 수술비가 많이 있으신데 예. 본인이 뭐 갑자기 항문 수술을 하진 않아요. 지금 몸 상태 보시면 아,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 저는 이게 1, 2위에 네. 올라온 게 깜짝 놀란 게 그쵸. 비밀스러운 수술인 것 같긴 해요. 주변에서는 못 들었는데 다들 조용히 하시나 봐요. 그렇죠. 사실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네. 어디가 입원했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어? 그러면 네. 아 그냥 입원했어. 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거의 예. 1위인 치액입니다. 네. 네, 40대 분들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의외로 여성분보다 출산을 한 여성분보다 네. 남성분들 치액 수술이 엄청 많이 있으세요. 아, 예, 그리고 50대, 60대 보시면 정말 밝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예측되는 질병, 예. 뭐 치액이나 백내장. 그리고 실관절 치환, 이게 바로 이제 무릎 관련된 수술인데요.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 이런 수술비를 네. 미리 대비해야지만 좋은데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요. 네. 시니어라고 하면 사실 좀 어르신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 어르신분들이 보험을 준비하려면 어떤가요? 내가 70세, 80세면 백내장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입이 되나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테마는요. 백내장 수술 100, 관절염 수술이 100만 원이고요. 치질 수술도 100만 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100만 네. 원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각각 가요? 살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부분은요. 살면서 어쩌면 한 번은 꼭 할 수밖에 없는 수술비를 모아놨는데 그러네요.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수술비와 다른 수술비를 비교해드린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실 수술이라 하면 어떤가요? 잘라서 피를 봐서 네. 네, 그런 수술을 보통 하는데 특히나 상해나 질병 보시면 질병 수술은 내 조직을 떼어놔야지 수술이 인정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 의료 환경이 뭐 떼어내나요? 요즘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죠. 구멍 뚫어서 그냥 뭐 로봇 알아서 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의 수술비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운이 나쁘게 발가락이 부러졌네요. 그러면 예. 이 발가락을 고정하기 위해서 핀 삽입하잖아요. 그러면 삽입한 새로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제거해야죠. 예. 하지만 지금의 수술비는요. 삽입할 때는 돈을 줬는데 뺄 때는 돈을 안 줬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제거술, 핀 제거술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항문 치질 많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치질에 앞서서는 항문에 농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름을 빼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항문 수술을 하는데 이런 고름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을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주사기로 빼죠. 네. 네, 근데 이런 수술까지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자궁, 뭐 왜 임신 이런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거는 수술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테마에서는요. 자궁 외 임신으로 수술하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혹시나 유방암이나 아니면 예. 유방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하시려면 외모가 좀 컴플렉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재건술, 그러니까 복원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외모에 따른 거라서 그동안은 보장이 안 됐어요. 하지만 오늘 테마에서는 유방을 재건하는 이런 복원술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혈압 많이 있으시고 혈관질환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심장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심장이 하루라도 안 뛰면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 심장기를 넣는데 이런 인공 심장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한 10년이나 2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한 두 번까지 교체하시는 분을 봤어요. 네. 근데 만약 이 테마 플랜이 있으시면 그분은 교체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고 한 이런 모든 수술비는요. 지금까지는 받을 수가 없던 수술비를 오늘의 테마에서는 가능한 수술비입니다. 이래서 또 저희가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상 수술비 보험인데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수술비 네. 보험? 네. 굉장히 좀 큰 수술을 할 때만 좀 어렵게 보장받을 수 있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한 우리가 다들 자주 하는 시술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 보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다 신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비교 좀 해주시죠. 네, A사, B사 조건은 다 15세부터 80세, 70세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은 원하는 기간만큼 납입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20년 동안 예를 든 거예요.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그리고 암수술만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 오늘 준비하고 내가 뭐 며칠 있다 수술한다 하더라도 갈밀기간 없이 보장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별 조건이 A랑 B의 차이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A사, B사. A사는 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50대나 60대를 위한 수술 플랜이에요. 지금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5년 안에, 2년 안에 할 수 있을 만한 수술을 모아놓은 거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상해나 질병 다 됩니다. 이런 수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받았던 다시 재거술을 한다던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보험료 보시면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신가요? A플랜 같은 경우는 예. 만 원대예요. 만 원대요? 네, 40세분이 그러면 60세까지 14,000원이라는 돈으로요. 몇 번을 수술한다 하더라도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는 아까 거고요. 아까 그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 100만 원, 예. 요실금 수술 100만 원 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는데 14,278원이고요. 예. B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수술입니다. 그런 수술을 2만 원대, 정말 2만 원대 초반으로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오, 예. 사실 제가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A사 같은 경우는요. 시니어를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보험이 뭐 3개, 6개, 뭐 10개 있어도 이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80세까지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다빈도 수술은 관절염, 백내장, 치액, 요실금 이런 수술비를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관혈 수술이다 하면 사실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이 A사 같은 경우는요. 이 복강경 수술이 관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 관혈은 크고 비관혈은 작다는 예.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강경 수술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요. 저렴합니다. 만 원대로요. 네. 예. 20년 동안 안 오르고 이 많은 보장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또 하나 있어요. 절단, 절제 등 이런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제 수술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관에 정한 질병 수술비로 인정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요. 수술이든 시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건 시술을 하건 다 보장이 될 수가 있고요. 굳이 자르지 않고 흡입만 해도 보장받는 게 B사고요. 흡입, 기존에는 안 됐던 주사기로 빼는 이런 예. 수술비까지 다 보장되는 거고요. 뭐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요즘 방사선 치료 관련돼서 많이 있으신데 이런 암 관련 치료비조차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의 단점은요.
이런 수술 코드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어떤 코드가 나오는데요. 한 코드당 연간 1회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인데, 예를 들어 백내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렌즈를 삽입했어요. 근데 만약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처음 수술한 백내장과 두 번째 한 백내장 수술 질병 코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점이긴 하나 얼마든지 반복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는 안 되고요.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B사의 수술비를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수술 내용입니다. 네,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네. 저희 짧게 최종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최종 정리는요. 만약 지금 시청자분이 50대다. 하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게 얼마 안 남은 A사의 보장이 적절할 것 같고요. 아직 20대나 30대 분이다 하면 기존의 수술비가 있다면 B사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면 내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받을 수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에 맞는 연령에 맞춰서 A나 B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에 맞게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니까요, 몸이 녹슬고 그리고 고장날 때마다 AS 받으시면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들, 월 만 원대인데 50대 기준으로 내가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수술할 때마다 매번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고, 젊으신 분들도 2만 원대로 간단한 시술도 매번 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 네. 제가 가입한 보험료가 최근에 좀 계속 오르고 있고, 예. 또 증권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문제는 제 담당하던 그 보험 담당자께서 지금 계속 바뀌고, 제가 예. 관리를 좀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보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전화 드렸습니다. 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의 여성분입니다. 2009년도에 D생명의 종신보험과 M화재보험까지 가입해 주셨고 보험료는 11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또 보험료는 오르다 보니까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한보라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이 좀 어렵죠? 아, 네, 네, 어려워요. 네, 설명을 들었을 땐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물어볼까 말까 하고 고민하실 때가 좀 많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뭐 편하게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아, 예, 그러시죠. 보험이 어렵다기보다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나 비슷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복잡하고 헷갈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증권 보고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는 그 D생명의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이거 좀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보험의 특징이 이 내용에 이 보험 이름에 잘 녹아들어 있는데요. 유니버셜, 더블, 종신 이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주계약이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종신보험이세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고 계신 거는 일반 사망 및 후유장애로 5천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손해보험사에서 사망은 사망 원인이 질병 또는 상해임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후 2년만 지나면 조건 없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 준비하실 때에는 생명보험사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더블인데요. 이 더블은 두 배로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신 거는 암을 두 배로 보장받는 걸로 되어 있으세요. 아, 네. 저 엄마가 위암이셔서 예전에 그 암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예. 아,
네, 그러셨군요. 예,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60세까지를 제1보험기간, 그리고 이제 60세부터 80세까지를 2보험기간으로 나누는데요. 이 1보험기간에는 일반암 2천만 원, 그리고 다른 유사암 중에 암 종류에 따라서 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는데, 60세 이후에 제2보험기간이 되시면 이 진단금이 2배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세요. 네. 아, 네, 몰랐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니버셜을 말씀드릴게요. 이 유니버셜은 보험료의 추가 납입, 그리고 납입 중지, 그리고 중도 인출의 기능이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보통 보험료를 내지 않으시면 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세요. 그런데 이런 이 의무 납입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월 대체 보험료 기능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그전에 냈던 보험료의 적립금에서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이 60년까지, 60세까지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의무 납입 기간인 2년이 이미 지나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만약에 경우에 내지 못하시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시면 계속 이제 월 대체 보험료 수준 안에서 보험을 계속 이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엠화재 웰스라이프 보험입니다. 근데 시청자님 혹시 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가입하셨을 때? 한 4만 원 정도로 가입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세요? 지금은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지금은 7만 원대신데 제가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의 이제 보장 분석을 해봤을 때 보통은 시청자님처럼 다들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요 라고 이제 부담이 되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네, 지금 네. 보니까 저는, 네, 네 제가 병원 뭐 진료를 자주 받아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오르는 건가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갱신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보장 내용이 질병 사망이랑 입원비가 있긴 하지만 실손 의료비가 계속 그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마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이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구실손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장 금액은 현재 5천만 원보다는 조금 적지만 본인 부담금이 없이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지금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 사고라든가 산재까지도 포함을 해서 50%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갱신 주기가 5년이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제가 네. 보험금을 이렇게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아, 예. 바꾸실 수 있으신데요. 디스크, 선천질환, 그리고 이제 신경정신질환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전환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좀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80세까지 만기신데 지금 평균 수명이 86세 정도로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아마 80세가 되는 40년 후에는 이 평균 수명이 더욱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네, 또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가입했었을 때 설명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보험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D생명의 네. 경우에는 유지를 계속하시고 M화재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도 많이 되고 짧은 보장기간 때문에 해지를 하시고 실손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지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유사암을 1천만 원을 준비했는데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발병률도 높지만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보험에서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랐긴 했지만 이렇게 암에 대해서 좀 유사암에 대해서 넓게 미리 보장을 하고요. 또 표적항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어머니께서 뭐 암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 잘 아실 텐데 보통 암에 걸리면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항암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암세포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항암 치료 시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를 같이 죽이기 때문에 구토나 머리 빠짐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적고 보다 인간적인 모습
모습으로 이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 졸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범위가 좁았던 부분도 지금 보장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뇌 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나 수술로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는 시청자님께 보장을 조금 더 넓고 보장 금액을 강하게 해서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아, 네네. 이게 아무래도 담당자분이 바뀌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M화제를 정리를 하시면서 자꾸 오르는 실비는 전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젊으신데 80세 만기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100세 네네. 만기로 가장 중요한 3대 질병에 집중 보장해 드렸는데 한 2만 원밖에 비싸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보장이 훨씬 좋아진 거니까 이렇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 시청자분들도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정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에 가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